세계유산 사업과 연계해서요, 향교서원이나 월영교, 고택종갓집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해오고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향교서원이라든가 월영야행, 뭐 고택종갓집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작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어둡동 지속해온 사업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좀 다양하게 분포돼서 지역 곳곳에서 많은 이런 행사가 지역됐으면 좋겠고, 특히 뭐 한교소원 같으면 우리 미래재단에서 이제 묵계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저희들이 이제 월년 야행을 해가지고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산은 사실 2억 9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그 여름날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, 맞아요. 또 그 시민들 뭐 한 3분의 1 넘게는 네. 이곳을 한 번씩 다 올 것 같아요.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행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~ 그래서 그 예.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데 예. 그 한여름에 더운 날 몇 며칠 고생을 해도 일하는 실무진들에게는 아~ 휴가라지 그때는 아~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. 어~ 없지요. 없지요. 아, 되게 뜨끔해지는데. 그러게요. 방금 우리 이상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월영 야행 그리고 서원에서 진행했던 행사들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매우 좋았다. 앞서 김성진 위원님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연결해서 보면 이 축전 같은 행사보다 이런 프로그램의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된다.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게다가 외지에서 안동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 때문에 찾아오신지 아십니까? 어딜까요? 월영교. 월영교 때문에.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매력적인 소재와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네. 거기에 예산이 굳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. 그렇다면 여기에 실제 이걸 만들어가는 안동의 문화 기획자들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네.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. 네, 좋은 자리가 무거운 자리가.